모래를 이래 놓고 갔어. 근데 잼인 것 같다. 사과네 이건. 응? 사과네. 맛있네. 이거는 딸기인가? 딸기다. 딸기구나. 우와, 진짜 잼. 농도가. 아니 잼. 잼 공장에도 되겠다. 이거는. 그러니까. 이건 또 다른 잼인데. 뭐지? 응? 배인가? 뭐지? 뭐죠? 와, 완전 농도가. 아, 토마토? 토마토가. 토마토 맛. 이거 비슷한데. 뭐지? 유자인가? 뭐 그런 거 같다. 아, 잼 이거 완전 귀한 거다, 야. 그러니까 농도가 막. 네 병이나. 아이고야. 잼 보내라고 한 거 아닌데. 잼 완전. 잼 진짜 잘 먹겠습니다. 네가 제일 잘 먹는다. 네. 이게 또. 마늘종. 장아찌를. 맛있다. 너무 귀한 걸 보내주셨어. 엄마 시간이 없는데 빨리 와가야 되는데. 아우 미지근하게 타면 되지. 안 돼 안 돼. 한입 먹어. 굴고기 맛. 뭐 그럴 것 같던데. 이거 어디서 파는데요? 요 하노이. 한번 살짝 돌리지. 뭐요? 봐봐. 엄마 간다. 죄송한데 눈이 그릇 좀 부실래요? 죄송한 짓을 하지 마세요. 네, 맛있어 보이네요. 스팸 김치 볶음밥. 네. 아,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. 나는 곤드레 나물밥. 맛있는. 한 자리 차지 있다 우리 집에.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. 네. 맛있어요. 뭔가. 중이시는 거야. 오늘부터 또 다이어트 좀 해봤어요? 저녁을 먼저 안 먹게 할까?
오늘 동태탕 끓이려고 했는데 너무 진실한 갑자가 키즈맥주는 못 끓이겠다. 빠오야, 아, 밥 먹는다. 좀 나온다. 맛있나? 예. 물 딱 따르자마자 저렇게 마신다. 하나 작게 마시는 것도 아닌데 따라면 따라놓으면 엄청 마시던데 단풍이. 오픈. 아, 좋은 자리 앉았네. 옥돌이는 자다 일어난 눈이다. 아, 여기 전구가 이제 세 개가 나가고 세 개 네 개만 켜져가 어둡다. 전구를 갈아야 되는데 전구를 보고 갈아야겠다. 와, 앉아. 저 누가 저래 막 두드리는데? 뭐? 뭘 저래 두드리는데? 어, 왜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흔들어서 왔어? 응? 뭐? 막 다 흔들려가지고. 야, 뭐라고? 필레오 피쉬가 뭐 니 거가? 내 거다. 이거는 1955 버거가. 박스만 보면 아주 할아버지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가져가려고. 그건 뭐 생선이야? 우리 구야는 방석 좋아요? 구야, 옥경이 운동하나? 엄마 청소 다 했고 이제 간다. 집에 가서 청소해야 되네. 구, 엄마 뭘 하품이야? 이춘아, 엄마 늦게 왔지? 일하고 왔어요. 태양이는 더 잔다. 아이고, 파오야. 토마토 어째?
너무 맛있다. 딸이 근데 몸매가 진짜 장난 아니다. 얼굴은 진짜 막막한데 몸은 움푹푹해져. 네덜란드산 대패산 이마트 트레이더스산. 된다. 또 오지 말아. 다 먹어볼까? 드셔보세요. 조금 쏠까? 안 돼, 푼푼. 근데 이 상추 진짜 맛있지, 로메인 상추. 에어. 집에 나무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 분위기가 좀 색다르대요. 완전 달라지죠.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고양이들 때문에 풀리도 못하고. 일단은 괜찮아. 나무에는 별 관심 없는 듯 하는데 언제 펴질지 몰라서. 집에 가면 난장판대 있는 거야. 다른 건 모르는데 흙을 다 파내놔면 완전. 그러니까요. 내가 오늘 청소기도 청소해 놨는데 완전 흙 다 파내가지고 완전 흙 여기저기 다 튀어가지고. 한때도 많이 먹었어요. 매순간 좀 보내고. 맛있더라. 맛있네요. 마늘 좀 달지. 이렇게 여기 쌈 마늘도 넣었습니다. 너무 짜지도 않고 좀 적당하게. 근데 랜선만님 뭔가 억수 잘하시는 것 같다. 뭐든 보내주시는 것만은 한식 조리사 자격증 있다고 그때 그랬잖아. 나 요즘에 일식 자격증 하나 따고 싶어 있는데. 사실 해 뜨는 것 때문에 처음 만들고. 네. 낚시 한창 다닐 때는
룰이 다 먹었네. 이거 유튜브로 해 뜨는 거 있잖아요. 영상. 해 뜨는 영상 칭찬하고 엄청 많이 봤는데. 그 해센터에서 뜨는 거요. 아 나도 그거 엄청 많이 봤는데. 그런 것도 보고 왜냐면 잘 뜨는 사람들 설명해 주면서 뜨는 것도 보고 그래 내가 맨 처음에 저 꼬등어 이런 걸로 있잖아요. 연습했잖아요. 꼬등어 잡아가. 그때 당시에는 나 해 먹지도 않았거든요. 전부 해 떠가지고 남들 다 줬어. 야 해 떴다 들고 가라 이거 친구한테. 아, 술 많은데. 이렇게 다 먹었어.